하나만 하면 집에 갔죠. 오늘은 10시 수업입니다. 지금 시간은 9시 23분? 나 기관한테 오늘 어디 무슨 소리냐고 물어보는데 기관이 한 명도 안 왔어. 기관 지각쟁이야. 뭐 할 거 없나? 도시락. 워치 인 자연 도시락. 자연의 도시락을 공개하면서 나라라라 나라라라 따라라라 따라라라 많잖아. 봐봐. 자, 새우튀김, 사과, 사과, 오트밀, 완두콩. 완두콩 보이세요? 설리가 못 먹은 아몬드. 아몬드? 완두콩 같이 생겼는데? 이게 완두콩? 녹차 아몬드. 아, 녹차 아몬드? 시즈니 없으면 못 먹잖아. 나. 아무리 봐도 완두. 뷰티 유튜버처럼. 먹어봐. 맛있어. 브이로그 찍고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직접 만들어주신. 아, 진짜로? 닭가슴살 네, 야채죽이에요. 닭띠죽. 아. 여러분 안녕. 여러분, 여러분은 천도복숭아가 좋으세요? 만도복숭아가 좋으세요? 저는 먹어본 결과 10도복숭아가 제일 좋더라고요. 그게 적당해요. 수제를 신어볼게요. 생선이 아니라 애들 다 나오니까. 야, 수제 찍는 거는 내가 해야 돼. 플렉스하고 신어야 돼요. 아니죠. 플렉스를 꼭 하고 묶어줘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좀 수제를 바꿨습니다. 핫페지어로 바꿨어요. 핫페지어보다 드림 스트레치가 좋아요. 소율이는 실제 소단사 신는데 저는 드림 스트레치 신거든요. 저는 일단 이게 더 좋아요. 여러분, 소율이 거 다시 핫페지어. 이거 드림 스트레치. 드림 스트레치. 앞페지가 훨씬 좋아요. 앞광고. 자, 이발레샵 광고주님 광고 부탁드려요. 여기 밑에 글씨놀이 인스타 링크, 여기 계정 인스타 계정, 여기 유튜브 계정, 여기 뭐 카톡 아이디 이게 띄워놔야 돼. 하나만 하면 집에 가죠. 그러면 수업하고 올게요. 안녕.